고든 스미스라는 분은 소명과 용기라는 책에서 소명에 대해서 연구한 후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에 세 번 소명의식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기 때 한 번 소명의식을 발견하고 중년기 때 또 한 번 그리고 마지막 노년기 때 마지막 소명의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지금 어떤 소명의식으로 우리 가슴은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오실 날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소명의식으로 무장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개혁과 갱신은 먼저 나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개혁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로 엎드리지 못한다면 어떤 개혁도 갱신 운동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든 스미스는 특히 이 마지막 소명의식을 느낄 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로소 인생의 이력서를 화려하게 장식하게 될 그러한 것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회개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는 더욱 내 소명의식을 깊이 깨달아야 되고 특별히 지금 사람들은 많은 인생의 이력서를 화려하게 장식하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 속에 있는 지금 이때 우리는 세상의 애착 대신에 이 마지막 소명의식을 느낍니다.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인지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과 이곳에서 내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나에게 어떤 목적을 두고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는지 예수님 직접 오시기 직전에 이 마지막 때에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소명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소명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한 것이 나의 음식이 되고 나의 양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내게 주신 소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 나의 양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길 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1장 18절에 이런 대목의 기도를 올립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곧 소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이요 곧 소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공통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소명을 가진 모든 자의 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 떠오릅니다. 외국에서 선교활동을 하시는 그분이 한국에 귀국하셨습니다. 아드님이 결혼을 하게 돼서 결혼식장에서 축복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그곳에 있던 수많은 하객들을 당황시켜버렸습니다. 그 내용은 즉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되고 성공하기보다는 어려움을 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실패하게 해주시옵소서. 고생이란 고생을 이 땅에서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그 속에서 예수님 한 분만 붙잡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기도 내용만 본다면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하지만 그 기도 속에는 사람의 가정으로는 세상의 관점으로는 육적인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 자식이 오늘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는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려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천국을 잃어버릴까봐 무심초사한 그래서 너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아버지의 확고한 믿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천국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겁니다. 아들 내외가
세상의 성공과 행복에 취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래서 너는 차라리 고난 속에 숨겨진 축복의 비밀을 그분은 알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리고 그 가운데 너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 감사의 마음으로 필요한 것이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란 책의 저자가 하나님의 사람 오스왈드 챔버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말할 수 있다. 당신은 종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며 그의 삶을 파손시킨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때때로 인생의 파손에 그 기쁨을 구하시고 나를 실패 속으로 몰아넣으시고 나를 불행한다고 생각되는 환경 가운데로 밀어넣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온갖 고난을 헤쳐나가고 마지막에 행복하게 끝나는 걸 해피엔딩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해피엔딩의 주인공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둥이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가시도 부르시고 소명을 주신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기를 원하고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정신상태도 우리의 세계관도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사상도 거듭나길 원하시고 할례 받기를 원하시고 활짝 뛰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자로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 세상에 대한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들 불행이라고 믿는 것들에 대한 우리는 전혀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부자와 거짓 나사로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던 부자, 불행한 삶을 살았던 거짓한 사람, 천국에서 완전히 뒤바뀌어지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이 천국과 상관이 없습니다. 정반대일지도 몰라요. 오히려 세상에는 고난을 많이 당하였기에, 세상에서 실패를 많이 당하였기에, 불행한 삶을 당하였기에, 그래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자가 되지 못해. 하나님 붙잡고 계룡대로 매달렸다 보니 천국을 사모하다 보니 천국에 가서 놀라운 행복둥이로 바뀌는 놀라운 반전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이 세상에 행복한 자 되지 않기입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소명 주시고 천국에 소망을 주신 그분 때문에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천국에서도 행복한 자 그런 자 마귀에게 속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한 삶, 그 프레임에 갇혀서 사는, 그래서 결국 도착해보니 종착역이 나사로 부자처럼 지옥으로 떨어지는 불행한 자, 나도 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자도 되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영혼들 중에 한 심령도 그런 데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모두 오늘 함께 말씀 제목을 외쳐보겠습니다. 소명은 나의 양식입니다. 소명은 나의 양식입니다. 소명은 나의 양식입니다. 나의 양식입니다. 성경에 나온 해로 그에게도 소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무드세나 65세 때에 낳았을 때 이전까지 성경에 그에 대한 행적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뭘 말합니까? 평범한 삶. 너무나도 평범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성경은 65세 이후에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았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았더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180도 바뀐 겁니까? 평범한 삶에서 어떻게 특별한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까? 히브리서 11.5절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해놓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옮기시고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에녹이 65세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너는 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자로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것을 에녹은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1장 5절 히브리서처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이 말이 응해진 것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몸체로 그를 끌어올리실 천국으로 올리신
그것을 위해 자신을 부르셨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소명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소명을 시간 느끼게 된 겁니다. 이후로 여러분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뭔지 몰랐던 자였지만 그의 일생이 완전히 뒤바꿔서 300년간 무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 결국 하나님의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에 올리신 전무후무한 역사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된 겁니다. 우리를 또한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목적은 무엇인지 애굽과 같이 나의 소명을 깨닫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명 의식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소명이 애굽과 같이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고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원합니다. 이전까지 내가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찾습니다. 그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시작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노아에게도 소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는 대홍수를 피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것이 너의 소명입니다. 온 세상을 불러 심판할 때 너는 너의 가족은 구원을 받아서 새 역사의 주인공이 돼. 그것이 너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는 그 소명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경지도 아니에요. 산 꼭대기에 120년 동안을 배를 치워서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죠. 온갖 조롱과 비웃음 다 이겨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고자 하면 환경으로 얻으면 우리를 방해하고 마음이 드는 사람 때문에 속썩임을 당하게 하고 끈질기게 성령을 붙잡고 가지 못하도록 중도에 포기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하지만 노아는 그의 자신의 성령을 이겨낸 겁니다. 노아가 모든 것을 꿋꿋이 이겨낸 것처럼 우리 모두 어둠의 방해 공작이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소명을 끈질기게 붙잡고 완수되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누가 보면 2장 15년 사도 된다. 그에게 한 가지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너는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보고 나서의 그간 죽게 된 그러한 자신의 소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구원하신 메시아 그것을 소명으로 하던 내 평생 기다리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8일째 할례받으러 예루살렘 성전의 부모들이 데리고 갔을 때 마찬가지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시몬을 감동시키십니다. 성전으로 들어가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서 그의 소명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찬송합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죽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거다. 소명 가진 사람 그 소명을 완수하는 날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신분을 벗는 날입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죽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고백하는 날을 분명시하고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소명이 나의 양식이 되어지고 천국에서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꽉 가슴에 끌어안고 기쁨과 풍경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땅에서의 영적인 모든 짐을 그 순간 벗어버린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소명은 나의 양식입니다.